네, 다음 선수입니다. 네, 서울 숭실대 한슬한 선수입니다. 네, 한슬한 선수. 이제 스타트 홀드에 네, 두 손을 얹고 네, 출발을 했습니다.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도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6분이 주어집니다. 네, 스타트 홀드가 이 남자부 경기 때와는 달라요. 네, 남자 경기 때와는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선수들이 스타트부터 남자 선수 때처럼 남자 네. 경기 때처럼 예, 뭐 슬로퍼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면은 여자들은 심적으로 또 조금 더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한슬한 선수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네, 한슬한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지금 오랜만에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예전 한 2년간 예, 선수 생활을 갖다가 잠시 중단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 재활에 예, 열심히 이바지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몸이 다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한슬한 선수 하면 뭐 전성기 때는 뭐 김자인 선수, 한슬한 선수, 예, 그리고 뭐 저기 누적 예, 지금 볼더링으로 전향한 사솔 선수, 네, 그렇죠. 예, 해가지고 이제 부동의 3인방이었죠. 네, 한슬한 선수. 뭐 몸이 풀리지 않았어도 뭐 전 대회에서 이렇게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가끔 한슬한 선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정말 의지가 단단해요. 아. 옆에 있으면은 이게 겨울에도 춥지가 네. 않을 정도로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네. 네. 그만큼 겨울에도 훈련을 굉장히 차근차근 열심히 해온 선수입니다. 네, 한슬한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 네, 진입을 하고 네, 왼손 쭉 뻗어서 네, 고정을 해봤고요. 앞선 이가희 선수가 조금 아쉬운 기록을 했는데요. 네, 한슬한 선수. 아, 네, 한슬한 선수.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아주. 네, 슬퍼 홀드.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아, 근데 지금 잡고 있는 왼손이 관건이에요. 네. 저 왼손 예, 왼손 피스 홀드가 굉장히 흐르는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11시 오픈인데. 네. 한슬한 선수. 네, 왼쪽으로 트래버스 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 올렸고요. 네, 저기서 지금 이제 오른손이 언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한슬한 선수의 선택은 지금 네, 왼손 게이스통이에요. 네. 아, 저렇게 되면 이제 어깨에 무리가 좀 많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손 바꾸는 동작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 근데 발이 한슬한 선수. 아, 한슬한 선수 지금 왼발이 조금 멀었던 것 같거든요. 네, 한슬한 선수 이 손을 바꾸는 동작에서 다음 동작을 펼치기 전에 추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왼손이 지금 슬로모션에 보시면 예, 리플레이 보시면 왼손이 그 게스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거 보세요. 지금 왼발이 떨어졌어요. 저런 경우에는 왼손에 체중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 체중을 분산을 해주는 왼발이 벽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발이 미끄러지면서 예, 예, 조금 네. 아쉬운 장면인데 저기서 왼발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은 아마 오른손으로 손을 바꿨을 겁니다. 네, 한슬한 선수의 기록은 21 노멀이 됩니다.